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은 까리버섯 새로운 자리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재줄은 안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아주 상태가 좋은 까리버섯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먼 거리 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뜨문뜨문 있지만 상태가 아주 좋은 보라색 까리버섯이 반겨집니다. 다리가 아직 좀 덜 컸지만 좀 말라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분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낫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든 틈새가 있는 겁니다. 또 흉년이 있으면 또 풍년인 자리가 있고, 풍년인 자리가 있으면 또 흉년인 자리가 있고,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자, 멋진 보라 까리버섯입니다. 또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까리버섯이 이번에는 좋습니다. 상태가, 자, 여기도 있고요.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있는 까리버섯인데, 여기도 그 예전같이 많이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건 좀 작고요. 자, 이렇게 높은 곳에 까리버섯이 반겨줍니다. 야,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돌과 돌 사이에, 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아, 이쁘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좀 몇 개 봤는데, 자,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도 이렇게, 보라색 까리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바위 사이에서 하나 처치를 했고요. 자, 아주 이쁘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지금 높은 자리가 먼저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지대에서 먼저 나오긴 나왔지만 중간지대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패턴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보라 까리버섯입니다. 또 저 위로 보니까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죠. 자, 얼마나 날씨가 뜨거우면은 이렇게 대공이 조금 이렇게 물러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는 엄청 큰 대물 까리버섯이 나오는 자리인데, 올해는 주먹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너무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역시 낙엽층이 많은 자리는 이렇게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채취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유, 저기는 뱀도 한 마리 숨어 있고요. 자, 작은 독사인데, 자, 얘는 조금 더 큽니다. 자, 지금 줄로 쭉 나오고 있는데, 아유, 재미있어가지고, 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낙엽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낙엽이 많은 자리는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채취하겠습니다. 이것도 작은데, 그래도 이 낙엽층이 많은 자리는 이렇게 밑에가 대공이 큽니다. 자, 틀기신 그물버섯도 이렇게 지금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뜨거운가요? 아유, 재미 안 도망갑니다. 자, 저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렇죠. 자, 이렇게 낙엽이 많은 자리는, 자, 이런 것들은 대물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아이고, 좀 아쉬우니까, 그냥 일단 채취하겠습니다. 그렇죠? 대공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 또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우와, 드디어 큰, 진짜 반갑습니다. 올해는 보라 까리버섯이, 굉장히 좀 증폭이 심하고 안 나온 자리도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주 이쁜 보라색 까리버섯입니다. 그래서
네 개 채취를 했습니다. 자, 위에 그 이 밥이 이렇게 낙엽 색깔이 그 들어가면은 성장을 다 한 겁니다. 성장을 다 해서 이렇게 낙엽 색깔을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보라색이 진하죠? 자, 이것은 성장을 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지금 그때 막 대줄도 아니고 큰 딸이버섯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뜨문뜨문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 주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작아서 제가 이렇게 그쵸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정찰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큰 주목보다는 더 큽니다. 자, 그래도 또 이렇게 보라색 쌀이버섯이 반겨줍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수분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 자리는 좀 건조한데 저 수분기가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증폭이 있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찾기 위해서 아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두 개 보이는데요. 자, 여기 집 세 개. 아, 주먹으로 비교해봐도 엄청 크지요. 아우, 이쁩니다. 자, 다섯 개. 자, 이렇게 이렇게 반겨줍니다. 또 이렇게 이건 조금 말라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딸이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 오늘 지금 4시 반이 넘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보라색 쌀이버섯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자, 이건 좀 작지만 채취를 하겠습니다. 네 개. 자, 아, 이렇게 보라색 쌀이버섯이 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자,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자리에서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아, 진짜 큽니다. 이건 사람 머리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라색 사리가 이렇게 줄이 쭉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조금 저거 많이 큽니다. 자, 이것도 많이 크고요. 자, 동물들 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막판에 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멋진 님들이 조우를 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것도 채취할 사이즈가 됐습니다. 자, 자, 그렇죠. 두 개. 자, 여기는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성장을 다 해가지고. 자, 이놈까지. 아,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보라색 쌀이버섯이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뭐 산행 마치고 화산 했는데 자, 소나기가 옵니다. 자, 아주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구강 자리에 보라색 쌀이 산행을 했는데 그 틈새가 있었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 한 7,800고도에
날개층이 많은 자리에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커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올해 기후에 맞게 애들도 성장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많은 딸이버섯을 봤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